벌써 일주일인가? 우리가 전국대회를 나갔다니. 치수 선배, 준호 선배, 대만 선배, 태섭이, 백호, 태훈, 한나, 안선생님. 슬램덩크 전국대회 3회전, 북산대 아울스. 아, 저희는 아울스 팀이고요.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스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장민욱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그래도 동호회에서, 동아리에서 그래도 조금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70대, 한 65 정도로 저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 붙어서 들여보내고, 태웅이가 태용이가 28번을 맞고 내가 76번 맞고 28번을 버려. 28번한테 점수를 다 주자고. 28번 점수를 다 줘. 괜찮아. 그리고 태용이가 다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태용이가 다 도와줄 거니까 믿음을 갖고 붙어. 그냥 뻥 뚫리지만 않으면 돼. 그 로테이션 놀 필요 없어. 자기 수비 따라가면 돼. 태용이가 막아주고 갈 거야. 서태웅 좋아, 서태웅! 매치 찍어줘, 매치 찍어줘, 태섭아! 오케이! 와, 태섭이가 센스가 있어. 더. 태웅아. 자. 자. 선생님, 타임 하나만 불러주세요. 예. 태웅이가 도와주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슛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다 들어가. 지금 슈터야. 볼을 잡잖아. 볼을 잡으면은 그냥 붙어서 그냥 들여보내라니까. 무슨 슛 누구죠? 아니 백호가 안쪽을 봐줘야 내가 바깥쪽으로.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 매치다. 매치. 그냥 붙어서 들여보내. 왜냐면은 스크린 걸어도 그냥 붙어. 아니 공 잡기 전. 근데 스크린 없는데 3점을 넣는데? 스크린 있었어. 이씨. 게임도 못 뛰면서. 흥분하지 말고 가라앉혀. 매치 잘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야, 리바운드 몇 개 잡아가지고 속공. 큰일 났다. 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들여보내, 들여보내! 우후! 아무도 없어! 태웅아, 태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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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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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왜? 안경 선배, 안경 선배! 어! 오케이, 붙어, 뺏어, 뺏어! 오케이, 나가, 나가, 나가! 안경 선배, 안경 선배! 그치. 나이스 패스! 첫! 와우! 와우!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대만령! 대만령! 던져, 던져.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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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그렇지, 계속 줘. 나가서 적었네. 나이스! 와, 대선명! 수비할 때 다섯 명이 토킹을 하나도 안 하잖아. 힘들면은 토킹을 하면은 그만큼 커버가 된다니까? 아, 뒤에서 아무도 토킹 안 하잖아. 형, 형 토킹 좀 해줘. 대만 선배 쪽으로 롤링을 하면은 갔다가 여기서 또 롤링하고 여기서 다, 여기서 다시 나한테 주면서 태웅이가 주고 들어갔다가 태웅이가 들어가고 나가다가 오케이. 나오다가 어떻게 할 거죠? 내가 백보드에다 백보드로 패스를 하면 공만 보고 있어. 야,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줘야 돼. 아, 기가 막혀. 줘. 나가줘야 돼. 오케이. 무릎이 안 좋아 지금. 줘. 아, 정말. 줘. 우리 작전 성공했어. 근데 리바운드 뺏겨서 그런 거야. 그거. 빡사우. 리바운드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북산. 하나, 둘, 셋, 북산! 다이나믹하게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리바운드 하나 딱 잡고 준혁이나 성조한테 주고 패스 몇 개로 해가지고 속공 한 몇 개만 딱 나가잖아? 그러면 게임 셋이야. 야! 예! 아유. 자, 누구야? 없어! 됐어! 봐봐. 오케이. 자, 디펜스! 준호 선배! 오케이!
대만이야! 대만이야! 나가야 돼. 오케이. 뛰어줘, 뛰어줘. 나이스, 대만이야. 라인 라인 얘도 줘도 되겠다. 얘도 줘. 나이스 한번. 형아. 오. 태웅아 살살해 살살. 선배가 운동을 안 했대. 걱정하더라고. 운동을 못 했다고. 우후! 백코스 빨리 해야 돼, 태섭아. 받아줘, 받아줘. 태섭아, 받아줘야 돼. 받아줘. 태섭이 받아줘야 돼. 태섭이 받아줘야 돼. 야, 움직이라고. 태섭이 와! 받아줘. 야, 수비해! 됐어, 대만 선배! 어! 오케이! 오케이! 백호야, 백호야! 리바운드가 너무 안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쟤네가 슛을 버리잖아, 지금. 어? 찬스 나니까 또 안 칠 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조금만 좀 자제했다가 한 번씩은 드라이빙 치고 방심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백호야, 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괜찮아. 야, 야, 이렇게 하라고, 지금. 끝내준다, 끝내줘. 태섭 선배, 패스가. 백호야! 좋았어! 대섭이, 대섭이. 와, 대섭이 기가 막히다. 대섭이, 대섭이. 와, 대섭이 기가 막히다, 진짜. 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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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준혁이 뛴다, 준혁이. 준혁이 뛴다, 준혁이. 야, 아예 따라가지 못하네. 우리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죠? 아, 작전 내가 잘 에이스를 내가 아, 에이스를 내가 아니야. 네가 막는 게 아니고 네가 한다고? 한다고 내가 공격을 하겠다고 내가 서태웅 대기한대요 태웅아 괜찮겠어? 그러면 상코트에 에이스 한번 해봐 예, 지금 체력이 태웅이가 태웅이 잘하고 있는데? 다 넣었는데? 우리가 엄청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뭔가 게임이 저기의 작전이야 말리면 안 돼 그냥 우리는 더 계속 밀어붙여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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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포 진짜 아. 태섭아, 태섭아 도와줘. 태섭이 도와줘. 태섭이 줘, 태섭이. 빨리 잡아와서 슬라이딩. 와! 오, 대박 준비! 대박 준비! 야! 골리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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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오, 조심! 오, 좋아, 1대1대! 1대. 오케이! 오케이! 태웅아 와! 오! 오! 어, 에이스 한다고 한 장부터 안 보여 얘 태웅아 오, 안경 선배 잘했어 안경 선배 잘했어 백홈 백홈 아 대만 선배 오케이 대만 선배 대만 선배 아 또 글로 가냐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수비, 수비, 수비! 오케이!
나 박아! 오케이! 제 취소! 안 밀려, 안 밀려! 좋다! 오, 좋다! 오! 나이스 배! 대만 선배! 아니 일단 에이스 하지 마봐. 에이스 지금 태용이가 먼저 하고. 내가 지금 몇 점 넣는 줄 알아? 일단 네가 리딩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야, 조금만 더 리바운드 해가지고 속공 몇 개만 나가서. 대만 선배, 대만 선배! 아, 대만 선배! 대만 선배 살쪘어. 대만이가 태용이를 볼을 줘. 태용이가 여기서. 태용이 올라갈 그 하이로 올라오세요. 친수 선배가 태섭이를 넣어줘. 여기서 하고. 이게 저잖아요. 네. 하이 주고. 네. 친수 선배가 이거 주고. 외곽에서 걸어주면서 움직이세요. 네, 지금 에이스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공격하는데 너한테 올 거야. 분명 헬프 올 거야. 그래서 저 무리하지 말고 쫙 잘 펴줘. 백호야 같이 죽어. 백호야, 백호야. 자, 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그렇지, 걸어주고. 저 자신 있다면서. 동일아, 동일아. 아, 너무 빨라. 우리의 얕은 선수 충고는 백호의 부상과 주전 선수들의 피로 누적을 커버하지 못했고 작년 전국대회 4강팀 아울스는 강했다. 그렇게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우리의 전국대회는 그대로 끝이 났다. 북산은 최강 산항을 꺾은 팀으로 인정받아 단숨에 지역에서도 견제를 받는 팀이 되었고 그리고 나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혹시 어떻게 오셨나요? 농구 배우고 왔습니다.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달재. 아, 이달재님.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오늘 농구에서 고생했어. 고마워. 근데 고생했다. 아, 다 엄청 잘하시네요. 무릎 괜찮아요? 아, 지금 지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못 뛰겠어요. 와, 체력이 저보다 훨씬 좋으세요. 장난 아닌데요. 아, 제가 혹시 몸을 만들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복귀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힘들 것 같지만 진짜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누구라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등장할 때 북산이 등장해가지고 좀 당황했고요. 오늘 좀
저도 지금 슬램덩크 팬으로서 1월 4일 개봉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재밌었고 빨리 슬램덩크 보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어? 나 누구예요? 아이고 컨셉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아 그래 졌어요. 우리 사망하고 하고 나서 지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 컨셉 점유라 힘들었는데 원래 그냥 이기죠. 아 일부. 예 네, 컨셉 아 컨셉 때문에 힘들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태섭이가 너무. 너무 업됐어. 자꾸 아, 1대1만 해. 그거를 한나 누가 좀 죽여줬어야 되고. 내가 멘탈 너무... 관리 좀 해줄게. 오늘 고생했어. 그래 고마워. 아 이쪽은 아 네. 다시 후기였는 거야. 진짜요? 아 이쪽은 아 그냥 링크 달아주시는데 말로 하기 좀 부끄러운데. 누구 채널 이름이 뭐죠? 채널 이름이요? 채널은 니키쿠요. 니키쿠. 구독해주세요. 구독. 제가 봤을 때 슬램덩크의 주인공들이랑 환경을 뛰셔서 되게 영광했던 것 같고요. 또 되게 높은 점을 실감했던 것 같고 살이 물렁살이 됐어. 살은 아예 안 해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뭐 운동은 가끔씩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안 돼요. 맨날 운동하던 거랑 이렇게 가끔씩 운동하는 확실히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때부터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아니 뭐 오픈하지 않았어? 아 와이프가 지금 분식집 오픈해가지고 이제 영화상이라고 조금 조그만한 그냥 작은 분식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뭐 잘 되고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뭐 경험이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와이프랑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고 예, 저도 뭐 배달도 다니는데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배달 다니는데 웃는 얼굴 뭐? 아유 그럼요. 근데 웃는데 보는 사람들이 살짝 놀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이나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어떠셨어요? 아 이제 대표님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 좀 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 네. 아쉽네요. 아울스야 뭐 워낙 잘하니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스터프 대표 이강문입니다. 스터프? 네. 그거 뭐 하는 회사죠? 농구 유니폼 회사입니다. 아, 농구 유니폼. 농구 유니폼은? 스터프죠. 아 상대가 이게 동호회 최강인 아울스 팀을 만나봤는데 또 저희 같은 팀으로 이렇게 프로의 이름 날리셨던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몇 살인지 얘기해 주세요.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 아직 미필인 28살입니다. 올해 28살 얘기입니다. 5월에 전역하고 군필이 되는. 등 괜찮아? 아 등이 너무 아파. 이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오늘 그 제가 헤어스타일이 강백호 선수랑 비슷하다 보니까 강백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강백호처럼 리바운드를 많이 잡았으면 좀 팀이 승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비록 리바운드 많이 잡지 못했지만 또 우리 또 프로 선수 출신들하고 같은 팀으로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어요. 아, 저는 욕심은 좀 이기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중간에 그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에 선수들이 일단 합도 안 맞고 너무 몸이 안 되고 좀 아파 보이는 게 너무 심해서 제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심리전을 좀 하려고 중간에 좀 이제 오버액션을 좀 했는데 너무 매너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멈췄거든요. 아마 그 심리전을 끝까지 했으면 좀 비등비등 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선수들을 그대로 몸 만들어서 다시 리벤지 매치를 하는 콘텐츠를 한번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제 보답하는 길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 이제 연습 게임에 응해준 아웃스 팀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